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장애 어린이들의 치료와 재활, 성장 후 취업까지 알선하는 통합재활병원인 푸르멘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이 개원했습니다. 이 병원은 개인 기부자 1만 명, 500개 기업과 단체가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재활병원 설립을 주도한 푸르멘 재단 백경학 상임이사를 유영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자리한 푸르멘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지난 2014년 착공해 지난해 12월 준공된 이 병원은 공사비 440억 원 가운데 넥슨 계열의 기업들이 200억 원을 비롯해 서울시와 마포구, 보건복지부 등 기업과 기관, 단체 500여 곳이 지원했습니다. 또 가수 션, 성악가 조수미, 고 박완서 소설가 등 시민 만여 명이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장애 어린이들이 3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어린이들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재활병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재활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1만 명의 기부자들과 500개의 기업 및 단체가 지난 6년 동안 모금을 해서 이번에 이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와 가난이라는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애 어린이들 위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만든 거죠. 푸르멘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 어린이 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소아청소년과와 물리, 언어, 감각통합, 음악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잘해서 그 환자가 집으로 가는 거에서 끝나는 건데 저희는 대상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잘 치료하고 그 어린이가 청소년이 됐을 때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입원을 하는 어린 중에서도 교육이 단절되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꼬마가 만약에 내가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직업 교육을 거쳐서 취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치료와 교육과 취업을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경학 상임이사가 푸르멘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한 것은 가족의 불행한 과거를 겪고 나서였습니다. CBS 기자 생활을 하다 독일 뮌헨 대학으로 연수를 떠나 2년 동안 공부한 뒤 귀국에 앞서 방문한 영국 여행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백이사의 부인은 장애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100일 동안의 혼수 상태와 세 번에 걸친 그런 치료를 받고 독일로 우송해서 1년 반 동안 재활 치료를 받고 이제 귀국했습니다. 근데 귀국해서 보니까 워낙 우리나라의 그런 재활 현실이 열악했습니다. 입원하려면 뭐 세네 달은 기다려야 됐고 입원해서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치료를 받아서 됐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국하고 독일에서 경험했던 그런 좋은 병원, 정말 환자가 중심이 되고 환자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병원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꿈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통합적인 재활병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재활병원 실태는 어떻습니까? 큰 병원에서 운영하던 어린이 재활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재정난으로 그 어린이 병원이 축소를 해서 의원으로 이렇게 줄었고요. 또 하나는 인천에 한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 병원은 성인병원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어린이 재활병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이에 비해서 일본은 202개가 있습니다. 오사카 시마나대도 각 구에 하나씩 있어서 25개의 병원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2개, 미국에서는 40개, 독일에서는 140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재활을 하려면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 병원에서 재활을 받으려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큰 대학병원이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게 책정을 하고 있고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꼬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꼬마들을 위해서는 현대자동차라든가 효성 같은 데 이런 꼬마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사회공헌기금으로 좀 보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제안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치료받는 어린이들이 한 9억 원 정도의 기금을 모았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선은
필요한 꼬마들을 치료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만 원씩 혹은 하루에 천 원씩 모아 재단에 기부하는 사람이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기부자들의 모금이 병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만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비로소 장애 어린이들, 특히 가난한 장애 어린이들이 이중의 고통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